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 검사 두 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해서 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이 24시간 동안 한 5일 동안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법안 합법적으로 토론을 하기 때문에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원래 이 법안은 24시간 안에 그리고 24시간 안에 24시간 지나서 72시간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통과시켰고 탄핵안은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이 국회가 지금 이 종료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국회를 열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탄핵안을 통과하기 어렵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다시 이 국회에 올렸던 이 안건을 철회하고 다시 상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정되어 있는 걸 철회하고 다시 상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다. 자, 마음 올렸다가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폐기되면 그건 폐기되는 거다. 국회에 올렸다가 폐기되는 것 자체는 다음에는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안 된다. 이러니까 자, 국회 사무처에서 이걸 유권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이걸 철회했다가 올려가지고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한번 상정한 다음에는 그거는 처리 안 되면 자동으로 폐기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가 이게 탄핵안 재발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국회 사무처. 지금 국회 사무처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사무처와 더불어민주당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또다시 이동관의 탄핵안과 이재명 수사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편법, 불법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 탄핵을 하려고 한 거다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국회 사무처가 오늘 민주당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탄핵안을 이번 정기 국회 안에 민주당이 다시 발의할 수 있다 하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짜고 했다 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탄핵안이 의제로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니다. 철회 뒤에 재발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이 24시간이 지나서 탄핵안이 폐기되기 전에, 철회하면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재발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됐기 때문에 철회를 하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 열려고 하면은 자,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를 해서 하라고 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안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보고만 했을 뿐이다. 그렇게 상정한 게 아니고 보고만 했다고 합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처가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민주당은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잡히지 않으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강행 처리하겠다. 아니면 12월 1일날 강행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편법으로 어떻게든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짜고 하는 수작에 대해서 국회법을 불법으로 또 부당하게 해석하고 있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무처가 편향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탄핵안을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국회의 시간, 이 시간이 국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데 탄핵안이 의제가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고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정이 아니고 처리 절차 들어간 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24시간 이후에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게 보고 시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국회법은 본회의 의제가 됐을 경우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고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본회의가 열려야 탄핵안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사무처가 본회의를 열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다 하는 해석을 내놓자 이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철회를 한 것이 상정이 아니고 바로 보고만 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다. 요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냐 상정이냐. 자, 판사 출신인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국이 민주당 당직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이게 말이 되냐 비판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의 이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 철회를 통해서 12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정기국회 안에서는 세 사람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재발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한 3일에서 5일 시간 걸리니까 그때에 처리하자 민주당이 마음 놓고 있었고 그래서 먼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부터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탄핵안은 나중에 72시간 안에 하면 되니까 그때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하면서 자동적으로 국회가 회기가 끝났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본회의가. 본회의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다음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여기 국회의장이 양당 합의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에 합의 안 하더라도 철회하고 난 뒤에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철회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 한번 올리기 때문에 또다시 철회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것은 일사부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회 사무처에서 그게 일사부재의가 아니다 한 것은 자 올린 게 아니라 보고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꼼수. 자 그러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법이 필요 없는 정당이 아닐까. 이 집단은 그야말로 법이 필요 없다. 이재명부터 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구 뭐 법을 조롱하듯이 농단하듯이 재판도 본인이 바빠서 못 가겠다. 그리고 재판받는 피의자 또는 이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뒤집고 자, 그리고 이 위정교사도 하고, 이러니 이 이재명이 있는 이 정당은 그야말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법을 파괴하는 자, 이 국폭이다, 국폭.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처의 해석이 자기당에 유리하지 않으면 사무처가 편향됐다는 것이냐.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DNA가 또 발현했다. 여기서 갑자기 불연선거 운운한다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지지하고 있는 개딸들도 오늘 그 국회의장 전화번호를 쭉 돌리면서 빨리 국회를 열도록 문자 폭탄을 돌렸습니다. 자, 최악의 경우에 대표님 구속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방송위원장과 검사 탄핵 발의 72시간 경과하게 되면 자동 폐기되니까 김진표 의장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면서 본회의 안 열고 버티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당장 본회의를 열도록 강력 압박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딸들이 돌렸던 이 문자입니다. 속보입니다. 이렇게 속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대표님이 구속까지 갈 수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 안 발의가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 내일 당장 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급합니다. 많이 퍼나르셔서 당원들을 힘을 모아서 해주셔야 한다. 탄핵안을 거론하면 이정섭 검사가 이재명을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둘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만들어가지고 급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 이게 지금 그 국회 사무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들어줘가지고 또 올리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올리도 된다. 자 이래 보니까 지금 여기 안에서는 문자 폭탄을 돌리고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국민의힘의 이중대다, 국민의 이중대다 이렇게 하면서 마구 지금 문자 폭탄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 지금 국회 사무처와 더불어민주당과 개딸들과 철음에 요들이 지금 꼴꼴 뭉쳐가지고 지금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들은 법 파괴 세력들이다. 자,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심판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법이 할 수 있는 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 다 써서 이 불법 세력들을 응징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